제이오 해그린 팁입니다. 이 와인은 카틀레아 월케리아나 조엘다 실베리아나하고요, 플라메아 포르투나리하고 크로싱된 아이예요. 이 와인은 이 가격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꼭 가지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초보이신데, 그래서 초보인데 이걸 왜 살려고요? 그래서 말을, 아이 초보이시면 다른 거 한번 키워보시고 그러시면 어때요? 하고 예쁘게 말을 하면 좋은데. 초보인데 왜요? 그 비싼 것을 저도 모르게 무뚝뚝하게 많이 나간 거예요.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래서 그렇고 이제 따라 하시면 되긴 되는데 그렇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니 저꼭 하고 싶어요. 근데 아까 미안하더라고요. 거기다 대고 꼭 하고 싶어서 용기를 내서 이렇게 전화를 하셨는데 그런데 제가 좀 말투가 그래요, 언니. 그 해그리는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말이 통방스럽게 나가요. 그 비싼 걸, 초보가 그 비싼 걸 왜요? 이거를 자르면 제가 아무리 잘 봐드린다고 해도 이 네벌브 여기까지는 잘라드려야 될 듯한데 그러면 전진벌브이기 때문에 얘를 40 받아야 되고 적어도 35, 25라도 돼야 되는데 아이 초보이라고 하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전진벌브를 하나, 그러니까 꽃대는 0.5벌브예요. 하나, 둘, 셋, 네 개까지 잘라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30에 가기로 해서 이것도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어서 지금,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래서 약간 촉촉은 해 있어요, 여러분. 요게. 그래서 굳이 제가 물은 안 넣어도 될 듯해요. 그래서 요렇게만, 이게, 뭐예요? 토분에서만 이렇게 떼내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이시니까 제가 분갈이를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아이를 급하게 다른 일을 하다가,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택배가 오거든요? 택배 오기 전에 싸서 보내려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려고 잘 빠졌죠? 요 앞에 요거랑은 자를 거예요. 뿌리가 충분히 이게 밑으로 내려가다가 분이 작으니까 오 요거 새 뿌리 어떻게 해요? 요거 네네네 그래서 요거는 좀 잘라야 될것 같고요. 근데 때로는 뭐 균이나 이런 게 없으면 요거를 이제 그거 하기 위해서는 5cm는 과감히 잘라 보겠습니다. 또 초보자한테 간다고 하니, 요거는 알코올이에요. 대신에 식물에 직접 많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저희는 샵에서 캔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게 있어요. 그래서 요걸로 그냥 화염을 한번 해볼게요. 굳이 균인, 바이러스는 없지 싶은데, 균과, 저기, 바이러스는 많이 다른 형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렇게 한번 잘라 볼게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게 맨날 캔들에다가 아로마 향을 피우기 위해서 캔들에다가 이렇게 불을 붙일 때 요거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있어요. 해그린 없는 게 없죠? 제가 욕심을 부려서는 그게 지금 딱 자르는 게 요거거든요. 요긴데 제가 이제 여기까지 잘라 드리려고요. 조금 더 세력을 받으라고. 요거는 이제 와, 아직도 향은, 대신에 이 면을 정확하게 해서 단숨에 확 잘라주는 게 중요해요. 단숨에 탁 잘라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 수태가 이렇게 되어 있어도 분이, 수태가 A4였고요. 거기에 살던 환경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굳이 제가 분을 털지 않을 거예요. 털지 않을 거예요. 갑자기 광고 문구가 하나가 딱 생각나네. 놓치지 않을 거예요. 음률이 그랬어요, 그죠? 이분이 소엽을 조금 키우시고요. 그래서 소엽이 이제 쉽다고 해서 소엽을 시작을 하셨대요. 이제, 혹여나, 와. 혹여나, 안 돼. 말하면 안 돼. 말하면 안 돼.
요거는 루톤이에요. 루톤인데 제가 이제 예, 제가 바닥에 조금만 뿌렸고요. 손 깨끗이 씻을게요. 네, 이렇게 잘 발라줄게요. 우리 실장님 뒤에서 포장하다가 지금 저 때문에 멈추었어요. 뭔 일을 하다 멈추면 짜증나잖아요.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려서 이렇게 중토분에 들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제 처음 이렇게 하시는 분이니까 요거를 요거는 이렇게 한번 쏴볼게요. 요거는 과감히 잘라도 될듯 싶어요. 네네네. 꽃을 완전히 피웠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리고 요 아이도 요 정도 잘라서 수태 안에 요렇게 들어가도록, 요렇게 들어가도록만 하고요. 나머지는 잘라볼게요. 5cm 정도를 남겨두고요. 네. 요거는 그래도 5cm 정도라도 아까워서 요렇게 묻어볼게요. 이거 새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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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뿌리.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안으로 말자 하니, 수태를 안으로 말자 하니, 요거는 안 털어요. 일부러 안 털어요. 살던 환경과 그렇고 이 아이는 털지 않아도 되는데, 원래 분채로 했으면 그대로 분 확장만 저희가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안 털어요. 네. 자, 이렇게 두고요. 항상 다른 걸 치우다가 꽃을 다치거나 할수 있기 때문에 꽃이나 이런 거를 정리를 해 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움직여요. 수태. 수태가 요새 천정부지로 뛰어요. 2.5kg가 뭐예요? 20만 원까지 뛴다는데요. 이게 요렇게 되어 있던 형태에서 요렇게 지금 펴려고 해요. 네, 요렇게 해서 요렇게 돼서 요렇게 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화분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맞죠? 원래 지금 화분에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요 앞에였었어요. 앞에 부분을 뒤에다 넣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방향을 틀어주어야 돼요. 맞죠? 네, 하고 대답하세요. 빨리 언니들. 우리 왕언니들도 가만히 보고만. 그죠? 맞아요. 해그리님하고 빨리 대답하세요. 네. 요거 조금 더 넣을게요. 하고 이렇게 가늠을 했으니까 밑에다 살짝만 깔고요. 여기 방석처럼 요렇게 해서 네, 요렇게 방향을 틀어줄래요. 요렇게 되는 거죠. 반대로. 맞죠? 맞죠? 대답하세요, 빨리. 저 혼자 하면 심심하잖아요. 에이, 언니 보고 있으면서 봐봐. 대답도 안 하시네. 그렇게 해서 요 앞에를 깍 잡고 여기에다 이렇게 넣어줘야 돼. 잠깐만요. 이게 따다다다닥 소리 나는 걸 한번 테이프로 한번 붙여볼게요. 여기 문 손잡이가 있는데 제가 움직일 때마다 따따따따따따 소리가 나요. 에헤이. 소리 다 나네. 몰라, 몰라. 이렇게까지는 했어요. 이거를 받으시면 한 2주는 물을 안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태에 물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네.
수태에 그렇게 물이 많지는 않아요. 숙여놓은 지가 오래돼서 촉촉하기 때문에. 그렇게 수태가 촉촉한 상태하고요. 또 물이 있는 상태하고 다르기는 해요. 결론적으로 이거는 지금 이 수태의 상태로는, 2주는 물을 안 주셔야 돼요. 이걸 어떻게 넣어줄까요? 허허. 뿌리가. 이렇게. 실장이 결국은 물건 들고 문 닫고 나갔어요. 보세요.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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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그래서, 여기가 빠져나오는 거를, 관계는 없어요, 여기가. 그러나 잘라줘도 되는데, 손으로 꼭꼭꼭 눌러서 자르면 아까우니까, 약간, 이렇게 벌리듯이, 이렇게 해서 안으로 이렇게. 수태도 모양이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해줬어요. 근데 뿌리가 이렇게 나와요. 또도 처리가 들어가. 들어가. 네, 이렇게 해서 한번 해 보았습니다. 네. 그 옛날에 저희 보면 어렸을 때 엄마들 시루떡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루떡 했을 때 시루떡과 시루와 그 떡을 찌는 냄비 사이를 김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시루떡 그거를 뭐라고 하는데 시루떡을 이렇게 막듯이 막는 그 기분으로 자 이렇게 한번더 동그랗게 길게 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약간 이쪽으로 예. 치우친 듯 다가왔어요. 예. 그래서 처음이라서 제가 분갈이를 해서 보내드린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A4는 이렇게까지 넣어서도 엄청 제가 넣은 것 같아도 누르면 누를수록 더 들어가. 그러니까 폭신폭신하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점 감안하셔서 꾹꾹 누르셔야 되고요. 이 아이가 꾹꾹 심어져 있으면 심어진 걸 감안해서 물을 주셔야 되고요. 일정량을 정확하게 주셔야 됩니다. 처음에 찐분홍 분주하시면 저 주세요. 이래 문자가 왔는데 어떤 거 말씀하시나요? 그래서 제가 예.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올라왔는 거는 하다가 보면 이렇게 올라와요. 요거 받으시면요, 일주일 동안 물 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받으신 다음에 일주일이 지나거든, 종이컵 한컵 정도, 한 150ml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150ml 정도를 해서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영양제는 소엽 기르는데 쓰시는 것들을 그거와 같은 비율로 쓰시면 되고요. 원래 있었던 수태, 저기 뜯어냈던 수태가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조금 더 깨끗하게 하려고 하면 여기다가 물을 이렇게 지금 제가 물이 굉장히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물을 이렇게 묻히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 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아까 명패 뺐는데요. 어디다 놨을까요? 명패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예. 이 아이는 T4 조엘다 실베리아나고요. 실베이라, 실베이라나, 뭐 플라메아 폴티나리가 크로싱된 아이고요. 예, 이 아이는 네 이렇게 부양 라벨이 나갑니다. 이 아이 화경은요, 화경도 커요.
화경은요, 이 아이가, 네, 지금 현재, 네. 9cm, 10cm 정도 육박을 해요. 네. 네. 10cm거든요, 이 아이가. 예. 그래서 요게 풀이리, 예. 요런 아이들도 이제 다 하나하나 달라요. 얘는 요이를 요만큼 덮었어요. 여기가. 그러나 요 아이는 동그랗게, 균일하게. 그러면서 요것과 요거의 폭이 균일하고 두툼하고 강인해 보여요. 당당해 보여요. 두툼한 느낌이. 네. 이상, 해그린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니 예쁘게 보세요. 고맙습니다.